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권상현 씨와 동업자로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8월 8일 식당 전기 휴무를 하루 앞두고 그 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한경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 관련한 가벼운 다툼이었다고 한다. 8월 9일 식당 정기 휴무라서 한경태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8월 10일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한경태 씨는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전화를 건 것은 권상영 씨의 아내인 강숙희 씨. 그 내용은 권상영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친구의 실종을 확인한 한경태 씨는 이후 식당 일을 쉬면서까지 친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결국 권상현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한 달 뒤 9월 11일 한경태 씨는 잠시 쉬었던 횟집을 재개했다. 그 횟집의 단골이었던 한 뉴스 기자는 횟집이 문을 닫았던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권상현 씨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자는 단골집의 주인이 실종된 사건이라고만 여겼던 것 같다. 9월 14일 그 기자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반짝이는 물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장소이기에 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곳엔 한경태 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사시미 칼이 떨어져 있었고 칼날과 주변에는 혈흔이 뿌려져 있었다. 이때부터 사건의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식칼 검식 결과 식칼의 주인은 한경태 씨, 혈흔의 주인은 실종된 권상현 씨였다. 그리고 식칼에서는 두 사람의 지문을 제외한 다른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 사건을 신고한 기자는 한경태 씨와 권상현 씨가 실종 전날에 다투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한경태 씨에게 한경태 씨의 행적에 집중했다. 한경태 씨는 사건 당일 이렇다 할 알리바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과거에도 범죄 경력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한경태 씨는 과거 살인으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던 것이다. 기자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으며 단순 실종 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던 경찰도 부랴부랴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다. 기자는 이 뒤에도 바쁘게 후속 보도를 내었다. 하지만 그 보도들은 용의자 한경태 씨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과 자극적인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결국 여론은 한경태 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버렸고 한경태 씨는 피의자로서 구치소에 구금되고 만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에게 닥친 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제법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들어보셨겠죠, 아마. 한세희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세희의 말대로 이것은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다. 관계자들의 이름이나 자세한 내막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과거 살인범으로 복역했던 사람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간이었지만 꽤나 주목을 받았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며 날 수렁에서 끌어올려준 오만호 기자가 취재를 주도한 사건이기도 했다. 만호 씨 소식 들었어요. 저번에 취재한다는 그거 대박이라면서요. 지금 실고님 이러던데요. 이거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호들갑에도
오만호 기자는 그 예의 무서운 무표정으로 응수했었다. 뭐, 지금부터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부러웠다. 역시 오만호 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한방 터뜨린 것에 대해 축하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횟집의 단골이었다면, 내가 저 사건을 취재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꾸만 피어올랐다. 그래, 나는 오만호 기자가 부러웠다. 한세희의 아버지를 벼랑으로 몬 오만호 기자의 저 포도를 부러워했다. 한세희 씨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죄를 믿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냐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그만둬요. 난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나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오만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고 싶고 그의 특종을 부러워할 만한 과거를 변호하고 싶었다. 부러워한 과거를. 하지만 한세희의 확신은 내 생각 이상으로 단단했다. 권상현 아저씨가 실종되던 그날 전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땐 거의 주무시기만 하세요. 가끔 깨서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것 정도죠. 얘가 알리바이를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 통한 거야? 그냥 단지 혈흔이랑 지문 때문에 무조건 잡아간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집에서 뭘 했는지, 하다못해 TV를 봤다면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지 대답하지 못하셨고,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저의 일방적인 증언뿐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못 믿은 거야? 집에서 그냥 뒹굴었는데 가족이라서 그냥 옹호한다고 생각했던 건가? 그렇게 되나? 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항상 가족이랑 집에 있을 때는 사진 찍어놔야겠네? 야, 다 모여봐, 사진 찍자. 우리 가족 모두, 자, 오늘 집에 있어요. 몇월 며칠 여기는 집입니다. 이 사진을 꼭 찍어놔야 돼. 아, 한세희는 한경태 씨의 딸, 즉 가족이다. 물론 가족의 증언이라고 해서 전부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장에 명확한 근거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한세희는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 모양이다. 그럼 세희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권상현 아저씨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 살해당하신 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무죄가 되니까 주변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평소 권상현 아저씨의 행적, 행동 패턴, 특이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죠. 그러다 보니 주목할 만한 정황들을 발견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정황이란 건? 다음 장 넘겨보세요. 나는 오만호 기자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기로 했다. 지금은 내게 닥친 일부터 해결하고자 결심한 나는 수첩에 다음 장을 넘겨보았다. 왠지 오만호 기자가 조금... 모르겠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앞 사건 일지와는 달리 여기서부터는 휘갈긴 듯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보기 어렵죠? 설명드리자면,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흰색 옷을 고집했고, 하지만 내 입장에선 전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다. 키워드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쫓던 사건들과 닮아 있었으니까.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담. 혹시 목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목욕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일주일 전부터 목욕에 상당히 신경 썼을 겁니다.
그리고 혈흔에 대한 묘사가 안 보이는데 흉기에 묻은 양을 제외하면 발견된 혈흔의 양은 소량이었겠죠? 맞아요. 어딘지 묘하게 달라진 말투에 나는 슬쩍 고개를 들어 한세희를 보았다. 한세희는 살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지? 목욕 이야기 때문인가? 내가 그동안 4일 동안 안 씻은 게 걸린 건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노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부분은 뭐죠? 어디 봐요. 아, 그건 권상현 아저씨가 직접 그린 지도를 옮겨 그린 거예요. 이 부근의 지도죠. 여기 표시된 곳 보이죠? 거길 입구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잠시 정리해보자. 한세희 아버지의 동업자 권상현 씨의 실종은 내가 조사하던 집단 실종 사건과 비슷한, 아니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 패턴. 실종 일주일 전부터 목욕과 흰옷에 집착하는 묘한 모습, 그리고 사라지기 전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습. 그렇다면 권상현 씨의 실종 역시 내가 쫓아오던 이 실종 사건의 한 조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아까 혈흔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준성 씨가 쫓던 사건 패턴에 혈흔도 있었나 보죠?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한세희의 목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한세희가 지나치게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다. 예. 그건 자해 흔적이었죠. 자해였단 말이죠. 한세희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고작 자해 흔적 때문에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사실 때문일까. 나는 잠시 한세희가 생각을 정리하길 기다렸다. 준성 씨와 같이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보통 실종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뭐 짐작가는 건 없나요? 권성희라는 분이 평소에 종교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던가. 눈에 띄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평범하셨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건 실종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우선은 이곳에 준성 씨가 조사했던 실종자들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실종자들 얼굴 기억해요? 실종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마을을 둘러봤으면 아실 테지만 다들 어디서 마약이라도 한 마냥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랬죠. 저 사람들이 제 친인척이라도 알아보기 힘든 판국에 사진으로밖에 못 본 사람들이라면 좀 무리죠.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라. 나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그리고 내가 쫓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이윽고 내가 떠올린 키워드는 종교, 실종자, 종교? 종교? 실종자?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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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교 간다. 나 종교로 간다. 오케이. 이곳은 실종자들이 모이는 마을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실종자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렇다면 이 마을은 종교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뒀을 겁니다. 최소한의 장치를 하시면? 물론 교인들에 대한 관리죠. 동네 교회조차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잖아요. 아! 한세희가 놀란 얼굴을 해보인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왠지 우쭐해지게 된다. 그럼 그 명단을 찾으면? 그 명단에 권성현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한세희는 흥분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얼굴로 변했다. 예, 어서오세요. 그럼 방향은 정해진 것 같네요. 전 마을 외곽 쪽의 건물들을 조사할게요. 준성 씨는 마을 내부 쪽부터 조사해주세요. 뭐, 그럽시다. 그럼 조사를 마치면 여기서 다시 볼까요? 그러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살짝 비스듬히 놓여진 그 손을 잠시 멍하니 보던 나는 악수를 하자는 건가 싶어 한세희의 손을 잡았다. 차갑긴 했지만 작고 예쁜 손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버렸다. 노트 달라고요. 네? 아, 여기. 얼빠진 짓을 안 했다는 걸 인지한 나는 황급히 손을 빼고 노트를 내밀었다. 긴장 풀어주려고 이래요? 네? 해본 말이에요. 그럼.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한세희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고 한세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근처 굴러다니는 돌 위에 걸터앉았다. 앉은 채로 한세희의 이야기를 곱씹어본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 마을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한세희와 그 한세희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만호 기자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오만호 기자를 보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롭게 붙잡은 사건이 하필이면 한세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한다. 오만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져간다.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피어난다. 한세희에 대한 궁금증들과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휘몰아친다. 수십 개의 생각들이 동시에 머리를 짓밟아 어지럽기까지 하다. 나는 고개를 휘저어 그러한 잡생각들을 전부 털어버렸다. 하나씩만 생각하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폐가촌을 떠났다. 지금은 단지 이 마을, 그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네, 추측성 댓글은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이주연님은 이거 해보셨잖아, 이미. 엔딩까지 보셨잖아. 근데 그냥 한 소리라면 모르겠는데 엔딩을 다 보신 분이 하신 말이 나중에 맞아 떨어지면 그건 진짜 스폰데 조심하셔요. 어느덧 점심시간. 아니, 점심시간도 꽤 지나 있었다. 나는 계획대로 주변을 탐색해보기로 했다. 아침에 사망 현장을 조사하느라 시간을 다소 소모해버려 오늘은 한 곳을 조사하는데 만족해야 할 듯하다. 자, 그럼 어딜 조사해볼까? 자, 보자. 호수 한번 가봤고, 물론 거기도 몇 개가 있지만 안 가본 데가 어디지 우리? 강에 선박장 갔었고, 숲을 아직 한 번도 안 갔구나. 폐교 한번 갔었고, 호수도 아직 안 갔네? 폐가촌 는 한번 갔었고 숲에서 예, 다는 조사 못해요. 지금 7번을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4군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곳만 봐야 되는데 예, 한 번도 안 간 숲에서 서쪽 동쪽 자재창고 동쪽 서쪽 왠지 여기 뭐가 많이 쌓여있는데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뭔가 아이고 이런데 아니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면 이런데에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서쪽 공사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숲 서쪽에 위치한 공사장이다. 이 마을은 오로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아마 숲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공수했던 모양이다. 즉 여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란 뜻이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좋아, 오늘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뒤져보자. 봅시다, 봅시다. 일단 여기 종이 상자 더미가 그득하다. 좀 오래 걸리겠지만 팔을 걷어붙였다. 칫! 종이 상자는 모조리 비어 있었다. 허망함을 느끼며 몸을 돌렸다. 꽝이야? 나 지금 나야. 아, 나 이거 이 종이 상자 보고 온 건데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종이 상자가 꽝이라고? 와, 너무하네. 너무하네, 너무해. 아, 근데 여기는 다 볼 수 있긴 하잖아요. 여긴 다 볼 수 있어. 아니야, 있을 거야. 뭔가 나올 거야. 다 나오잖아. 강씨에 대해서 써 있대요. 가방. 여기는 빨리빨리 갑시다. 오컬트 잡지, 사타니즘. 아니야, 증거 있어. 겁나게 나오는구만 지금. 나무로 만든 상자에서 아이칫 광이었다. 파우치. 파우치에 주교가 내리는 교서. 자, 그다음에 나무 상자에 자물쇠까지 달려 있다. 비밀번호는 뭘까? 헐. 종이로 만든 박스. 알아보았다. 구미호 사냥 1권이다. 선녀미인님 감사합니다. 다 봤는데. 아, 여기 있다. 종이 더미에 뭐야 이거? 01. 그냥 이거 스릴러 누무누무 좋아해요. 게임 잘 진행돼가고 있나요? 맛있는 음식 먹고 오늘도 행복만 땅하고 웃음이 맞는 섬님 항상 아프지 마시고 제 웃음 바이러스 놓을게요. 히읗.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찍고 잠깐만. 선녀미님 고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아, 뒤집어져 있구만. 뒤집어져 있구만. 이렇게지 그러면. 유씨, 자물쇠를 푸는데 성공했다. 사진 찍길 잘했어. 자물쇠를 던져버리고 상자를 열어보았다. 강씨 조사 일기 4권이 적혀 있었다. 그 책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다 봤어. 오케이.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이동하자.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물 정보가 두 개, 마을 기록물을 세 개 얻었다. 저녁을 대강 때우고 숙소로 돌아왔다. 늘 그랬듯 일단 담요의 몸부터 파묻고 본다. 내가 유일하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일과 하나를 끝내고 잠시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 때이다. 응? 이제 물 후야 흐드라. 뭔 소리야 이거? 이제 물 후야 흐드라? 볼이 찌그러진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 잠깐 그렇게 누워있자니 머릿속엔 누군가가 떠오른다. 이 마을에서 만난 그 여자의 얼굴이다. 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을까?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정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어느새 세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나 역시 의심되는 사람과 덜 의심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뉘고 있다. 누가 인간인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인 사람과 신뢰를 쌓는 건 역시 중요하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남은 저녁 일과는 그 사람과 보내기로 하자. 자, 어디 보자. 마을 기록물 한번 보자. 주교의 교서. 숨겨진 기록 백신. 이거 다 본 거죠? 월간 사타니즘. 구령어에 대해. 몬스터, 강씨의 주술력. 마물 정보. 뱀파이어. 사몬트어를 구사한다. 인형제물로 소화한다. 잠깐만, 일단은 요걸 봅시다. 사몬트어, 뱀파이어는 사몬트어를 구사한다. 인형을 제물로 소환한다. 이거 비교하면서 보고 싶은데. 알겠다. 사몬트어. 뱀파이어는 사몬트어를 구사합죠. 뱀파이어랑 마녀. 일단 아 근데 아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어? Thank you. 김하영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밀클럽과 입을 환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메피스토의 진을 거부한다. 동물을 제물로 소환한다. 그럼 서큐버스고.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소환자의 시체를 관통한다. 관통한다. 강 씨는 시체를 관통한대. 시체 유형이 별로 거의 없어. 한국에서는 한국어 써라. 아니 이 좀 별로 몇 개 없어. 사몬트어. 잠깐만 그러면 아 이거나 보자. 그러면 사몬트어가 아닌 걸 한번 보자. 사몬트어 구령어. 그럼 일단 이건 마녀는 아니라는 거네. 여기는 세 번째 사건은 뱀파이어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인형 제물로 소환한다니까 뱀파이어는 완전 아니네. 동물 제물이잖아. 예. 네. 그리고 동물 제물로 소환한다. 서큐버스. 동물 제물. 관통. 구령어. 이거 완전 강씨 같은데 요거. 구미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네 나. 그러고 보니까 인형 제물이었던 게 있었나? 인형 제물.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인형 제물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사몬트어를 구성한 이건 뱀파이어 같은데 동물 제물이니까 서큐버스는 아니죠. 서큐버스는 아니고 사몬트어를 구성한다. 그래, 이거 마녀일 수도 있어. 그러면 관통했어. 어, 강씨일 수도 있고. 공포, 잠깐 공포. 공포의 마무리다. 사몬트어를 구성. 이거 마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강씨, 구미호. 구미호가 진짜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는 지금 확실히 동물 제물로 소환하는 서큐버스만 아니라는 거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다시 봅시다. 구령어 쓰는 애가 없네. 여기에 인형 제물로 소환한다. 그럼 이건 뱀파이어 아니고
그죠? 동물 재물이니까. 그리고 구미호체가 얻었다고요? 잠깐만 일단 보고. 동물 재물로 소환한다. 사몬터를 구성한다. 공포의 마무리다. 맞고. 관통한다. 관통하지 않았잖아. 강씨 아니야. 일단 얻은 정보에서만 일단 이거밖에 없네. 그죠? 일단 이거밖에 없어. 아, 여기 뭐 있구나. 오케이. 아, 뭐 있었어 또. 인형 재물. 아, 있었어. 구미호. 공포의 마무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공포의 마무리. 구미호는 공포의 마무리고. 아까 또 새로운 거 뭐야? 인형 재물. 강씨는 인형 재물. 강씨 아니, 아, 강씨 아니라고 했구나. 에이. 현옥. 현옥이니까 구미호 아니야. 오케이. 현옥이니까 구미호 아니고 사몬터를 구성한다. 이거 구령어니까 뱀파이어 아니야. 아니라고 했지. 오케이. 와,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은 둘 중에 하나네. 선아리 유채린. 메피스토의 진을 거부한다. 네비로스의 진. 동물 재물로 소환한다. 공포의 마무리다. 마녀 아니고. 마녀 아니라고 했죠. 다 본 건가? 아, 헷갈려. 급조용히 진짜 등장. 나만 지금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냐? 어? 인형 재물, 동물 재물. 강씨 아니야. 강씨 어디 있어? 강씨 아니라고 했구나. 에이. 그럼 다 봤어. 오케이. 현미나, 현미나, 현미나. 오, 지금 아니구나. 현미나, 유채린. 아직 모르겠다. 그럼 누굴 보러 가야 되나 이제? 아, 마물 정보를 더 알고 싶다. 누굴 보러 가야 돼? 현미나를 보러 가야 되나? 현미나, 잠깐, 지금 아까 한세희 받고, 유채린 받고, 선아리 받고, 현미나 아니면 최실인데, 실이 먼저 보러 갑시다. 예. 아, 예, 들어가세요. 교서 읽어봤냐고요? 뭐? 교서 이거요? 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여기 뭐 안 뜨나? 안 뜨는 건가? 교서는? 강씨의 주술력. 이거 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 다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단서는 무관하지만 숨겨진 설정을 통해 스토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대. 에이. 스토리를 더 깊게 이해하실 분들은 따로 보시길 바라고요. 숨겨진 기록은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기록물들은 아까 나온 게 그거랑은 단서랑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냥 스토리를 더 깊게 이해하는 거. 최실이한테 가봅시다. 좋아, 최실이를 만나러 가자. 베개로 들어섰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마음껏 불길함을 표출하고 있는 건물과 그 앞에 펼쳐진 삭막한 공터는 도저히 이 장소에 정이 들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게 만든다. 최실이는 역시 여기 있군.
왜 이런 을씨년스러운 곳을 고집하는지 문득 궁금해지는 한편. 최실이 바로 옆에 뭔가가 잔뜩 우겨져 있는 큰 가방에 시선이 움직인다. 저번엔 미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실이가 가지고 다니기에는 꽤나 큰 가방이다. 뭘 저리 바리바리 싸들고 다닌다. 뭘 그렇게 쳐다보나. 적응 안 된다 목소리. 저 말투. 아니 가방에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정화 있을 도구들이다. 정화? 내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순차적으로 떠올려진다. 나신의 최실이가 나에게 사정없이 물을 뿌렸던, 다시는 체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었다. 그거 또 할 거냐?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앉아. 역시나 내 질문엔 대답도 없이 최실이는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일부러 눈을 띄게 큰 한숨을 쉬며 최실이가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최실이는 내 한숨 따위에는 관심을 전혀 주지 않았고 가방 쪽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한다. 눈 감고 합장해. 눈을 감고 합장하며 나무 잡이 좋아 보일 외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경건하게 앉아있어. 불순한 영혼을 참회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참회까지 해야 하는지 따지고 싶어졌지만 어차피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최실이는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내 상상력을 불길하게 자극하는 소리들이 쉬지 않고 들려온다. PC게임입니다. 저 녀석 도대체 뭔 짓을 하려는 걸까?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살포시 실눈을 떴다. 뭐야? 방금 뭐였지? 당황해서 주저앉은 나에게 최실이가 성큼성큼 다가온다. 뭔데? 가만히 있어! 순식간에 다가온 최실이는 한 손으로는 내 뒷목을, 한 손으로는 이마를 잡고 꾹 누른다. 옴 아무가 바이로차나 마함무드람마니 바드마즈바라 프라바를 타야훔. 최신은 그렇게 괴상한 주문을 외우며 내 이마를 꾹 눌러 나를 천천히 눕혔다. 나는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저항하지도 못하고 최실이가 이끄는 대로 몸을 눕힌다. 내 몸이 완전히 일자로 눕혀지자 최실이는 대나무같이 생긴 길다란 봉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나를 번뜩이는 눈으로 바라본다. 야, 너 설마... 약간 아프다. 참아.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 최실이는 그야말로 사정없이 날 두들기기 시작했다. 팔, 다리, 얼굴, 배. 뭐 하는 짓이야? 나도 모르게 피어난 생장 본능으로 인해 기어가듯 앞으로 달려가려 했다. 가만 있어! 뭐야? 뭐냐 이거? 나 지금 질질 끌려다니는 건가? 저번에도 느꼈지만 이 녀석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은근히 힘이 세다. 잠깐 그만 좀.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몸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타격이 멈추었다. 나는 경악과 당황을 잔뜩 품고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최실이는 어느새 저쪽으로 가서 무언가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왜 누워있나? 일어서. 아니, 네가 때렸잖아. 뭐라는 거야? 네가 눕혔지? 의식 끝났으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기도해. 얻어맞은 뒤라 저항할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해버린 것인지 나는 나도 놀랄 정도로 순정적으로 일어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무잡이 조합을이었던가. 잡생각 품지 말고. 그래, 한번 원하는 대로 해주자. 나는 맞은 게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의식인가 뭔가를 성공시키리라 다짐하며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기 시작했다. 나무잡이 조합을! 이번에도 실패하기만 해봐라라는 잡생각이 자꾸 드는 것을 억지로 누리려고 노력하면서. 최실이는 그분간 몇 분, 그 뒤로도 몇 분가량 춤을 추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하다가 지금은 멍하니 앉아있다. 그리고 이윽고 최실이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끝났어. 나는 한숨을 쉬며 몸에 힘을 뺐다. 설마 물벼락 맞는 것보다 더한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최실이에게 당하는 내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대는 내 자신에게 뒤늦게 한심스럽게 느껴진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만족한 얼굴 같았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접신만 겨우 끝났다. 이제부터 퇴마를 해야지. 저번부터 궁금했던 건데 그 접신이란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당은 신과 소통할 때야 지혜가 충만해지고, 아니 알 필요 없겠지. 모처럼 말이 많아졌던 최실이가 급작스레 본래의 페이스를 되찾는다. 아주 약간 신났던 모양이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이제야 대화가 좀 가능하나 했는데. 이제 볼일 없다. 가봐. 가라고? 이러고 그냥? 바쁜 벌꿀은 낭비할 시간도 없어. 벌꿀? 늘 그렇듯 내 말에 대답할 생각이 없는 최실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휘 저어 보였다. 정말 정이라고는 없는 녀석이다. 나는 뭔가 더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최실이의 정떨어지는 태도와 피로감으로 인해 이 페이스에 맞춰줄 기분도 기운도 나지 않았다. 나 역시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터덜터덜 폐교를 떠났다. 뭐 이게 다야? 폐교를 떠나며 나는 뒤늦게 최실이에게 맞은 부위가 쑤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몽둥이 자체는 소리에 비해 아프진 않았지만 그걸 수차례 두들겨 맞으니 살짝 멍이 든 모양이다. 나는 욱신거리는 부위를 천천히 주무르며 최실이에 대해 떠올렸다. 최실이는 접신에 성공했으므로 퇴마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마 내가 만난 그 악마와 싸우게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악마는 도저히 인간이 상대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였다. 최실이가 정말 퇴마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 악마를 상대할 수 있을까? 나는 갑자기 피어난 불안감에 폐교 방향을 바라보았다. 제멋대로인 최실이의 모습이 떠올려진다. 결코 강해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저 녀석 정말 저렇게도 괜찮은 걸까?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폐교 쪽을 좀 더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 역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이렇게 다섯째 날 돼 다섯째 날의 일과도 끝났다. 방에 돌아온 나는 찌뿌둥한 몸을 여기저기 움직여 풀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다.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힘들다. 하지만 나는 분명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미로에 빛이 스며들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중얼거리며 담요에 몸을 눕힌다.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오늘처럼 해나가면 분명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분명. 또 안 씻고 잔다 또. 어허. 봐봐요. 그때 씻은 다음 날은 얘가 안 긁었어, 머리를. 근데 오늘 또 안 씻고 잤잖아. 내일 또 이제 머리 긁는다고 이제. 벌써 아침인가. 눈이 아직 피로하다.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다. 선택까지 3일. 이건 예상했던 문자다. 그보단 오늘은 어디에서 사람이 죽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나는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기다렸으나 다른 문자는 도착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사건이 없는 모양이다. 조금은 나아진 기분으로 핸드폰을 담요에 던져둔다. 그리고 잠시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일단은 눈을 조금 더 붙이기로 했다. 지금 이 컨디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 가장 인간일 확률이 높은 여자들과 만나 신뢰를 쌓아둬야 할 테고, 그런 후엔 주변을 탐색해서 증거를 찾아낸다. 물론 각 사건의 범인의 윤곽이 잡히는 중이니 오늘의 탐색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저녁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신뢰관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자. 그럼 우선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지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2시간을 더 자고 일어나 여관을 나섰다. 흐렸던 정신은 꽤 맑아져 있었다. 역시 조금 더 잔 것이 정답이었다. 쓸데없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본다. 기분 나쁜 마을이긴 했지만 아침 공기가 상쾌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럼 슬슬 오전 데이트를 시작해보자. 머릿속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누가 인간일 확률이 높은지도 그려보았다. 생각이 정리되자 발을 옮겼다. 우선은 그 사람에게 가보는 것이 좋겠다. 선나리, 최슈리아, 유철인, 한쇠희, 현민. 현민은 안 가봤죠? 현민한테 한번 가볼까? 아,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민한테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렇게 골고루 만나서 좋을 게 있나? 계속 일단은 지금 딱 밤 왔는데 아직도 신뢰관계가 이 정도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가봅시다. 나는 나도 모르게 무거워진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현민아, 그 아이는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이 의외로 별일 아닌 것일지도 모른다. 가령 사실 현민아가 집안의 귀중품을 훔쳐 가출한 소녀라든지, 마약을 하다가 걸려서 숨어 지내는 아이라든지, 국가 전복을 꾀하는 간첩이라든지, 뭐 이런 수준은 지금의 나에게 있어선 아주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다. 악마의 하수인인 괴물이 사람으로 변장해 나를 속이고 있다는 현실에 비해 보면 뭔들 가벼운 일이 아니겠냐마는, 현민아의 방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피식 웃어버렸다. 귀신은커녕 외계인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내가 이런 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던 것이다. 사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한가한 생각을 하며 나는 현민아의 방문에 손을 뻗었다. 피디님이세요? 어, 나야. 들어오세요.
조심스레 문을 여는 미나를 보니 더더욱 내가 겪었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진다. 미나는 그저 겁이 질린 연약한 고등학생처럼 보였다. 문 앞에서 긴장한 내가 바보 같을 정도로 평범한. 나는 잠시 그런 미나를 바라보다가 미나의 방으로 몸을 옮겼다. 미나는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저 아이는 이 마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하긴 저번에 들었던 그 일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럴 법도 하다. 어린아이가 겪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을 테니. 문득 얼마 전 떠올렸던 추리가 떠오른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내가 찾던 실종자일 확률이 크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멀쩡해 보였던 그 실종자들이 이런 어린 소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소름 끼친다. 좀 괜찮아졌어? 네. 전혀 안 괜찮아진 얼굴인데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말을 돌렸다. 평소엔 뭐라고 지내? 혼자 심심할 것 같은데. 저 그냥 독서요. 책 읽어요. 독서. 그렇구나. 나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현미나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왜 이런 것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이가 평소에 독서를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다. 날 아직 믿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잠시 고민하던 나는 대화 주제를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잠시 현미나의 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응? 방을 둘러보던 나는 담요 너머로 보이는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실루엣. 그러니까 그건 관의 형태였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관의 모형이었다. 관에 새겨진 붉은 십자가도 살짝 보이는. 왜 관 모형 같은 것이 저곳에 있는 걸까? 현미나가 뱀파이어? 분명히 이 패자는 그렇게 말했지. 섬뜩한 느낌이 들어 나는 현미나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킨다. 뭐야? 이 녀석이 어느새 내 옆에. 뭐 보세요? 아니, 그냥 방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싶어서. 현미나가 내 어깨 너머의 그 관을 바라본다. 나 역시 다시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관 형태의 실루엣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잘 보인다. 제기를 숨기려면 좀 제대로 숨기던가. 설마 정말로 현미나가. 저건 뭐니? 내가 생각해도 꽤 대단한 용기로 먼저 말을 꺼내본다. 잘 모르겠... 현미나는 무언가를 포기한 듯이 담요로 다가가 그 관처럼 생긴 모양을 꺼내어 다시 돌아왔다. 네오세오? 네오세오 뭐야? 네오지오도 아니고. 그래, 그건 정말 관이었다. 이건 그러니까 관이니? 현미나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관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뭐야 저게? 이건 그러니까 진짜 네오지오였어. 게임기예요. 네오지오였어 역시. 조심스레 그렇게 말하는 현미나와 난생 처음 보는 괴이한 모양의 게임기를 번갈아 바라보는 나는 반쯤 넋이나가 있었다. 현미나의 방 가득 울려 퍼지는 이 정신 사나우면서도 묘하게 신나는 음악이 내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든다. 게임기? 네, 그 게임이 돌아가는 기계라는 뜻인데
아니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나는 손을 들어 현민아의 말을 끊고 잠시 이 상황에 대해 정리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게임기를 보고 겁을 집어먹었다 이건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허무한 결론이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었던 것일까? 민망하다 못해 쪽팔려져서 머리를 푹푹 긁어버렸다. 봐봐, 봐봐, 내가 내 머리 긁을 거라고 했죠. 안 씻고 자서 그래. 나는 현민아가 작동시킨 게임기를 바라보았다. 겉보기에는 꽤 오래된 게임인 것 같다. 게임을 즐겨본 지 워낙에 오래되었지만 요즘 게임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생각해보면 이 게임은 적어도 십수년 전에 나온 게임으로 보인다. 그래, 비유하자면 내가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과 비슷한 느낌이다. 신기하네. 게임기를 관모형처럼 만들다니. 게임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무심코 스틱을 건드려본다. 삐릭하는 정겨운 효과음이 들린다. 저게 근데 저런 모양이면 안 다치는 거 아니에요? 스틱 때문에? 순간 어릴 적에 수도 없이 조작했던 스틱의 기억과 게임의 이미지가 번쩍하고 스쳐간다. 학교 끝나면 항상 오락실로 달려가 동전을 쑤셔넣으며 게임을 하곤 했었다. 스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조라고요? 그런 건 처음 보는데? 듣도 보도 못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게임들 중에 나는 너구리 전사들이 적을 무찌르며 모험하는 게임을 즐겨하곤 했었다. 뭐였더라? 그 너구리들 나오는 게임에서 숨겨진 캐릭터를 고르는 방법이. 아래 위 위 아래 위 뭐야 이거.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스틱을 조작해 커맨드를 입력했다. 왜 여기에 갑자기 빠지는 건데? 물론 별일이 생기진 않았다. 그야 뭐 전혀 다른 게임이니까. 나는 잠시 변화없는 게임원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어버렸다. 순간적으로 남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슈퍼 너구리트? 어? 방금 그거 슈퍼 너구리2에서 골드 너구리 고르는 커맨드 아니에요? 어? 그 게임 이름이 슈퍼 너구리2였나? 근 20년 만에 처음 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선 그냥 너구리 게임이라고 불렀으니까. 맞아, 오락실 가면 막 람보 막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아, 네 맞아요. 골드 너구리 고르면 모든 너구리가 쓰는 기술 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 캐릭터 이름이 골드 너구리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우리 동네에서는 저 너구리라고 불렀는데. 아니 아니, 그보다 저 어린애가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걸까? 나도 기억이 희미한 그 옛날 게임을. 나에게 새로운 미스터리가 주어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민아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나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왔다. 덩치만 봐서는 다 큰 어른 같은데 저렇게 눈을 빛내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어린애의 얼굴이다. 이 게임이 슈퍼 너구리2와 같은 개발사에서 만든 거긴 해요. 하지만 커맨드를 그대로 살리진 않았어요. 애초에 히든 캐릭터도 없고요. 현민아가 한층 밝아진 얼굴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며 게임기를 조작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지금까지의 미나와는 전혀 다른 밝은 모습이. 아니, 밝은 정도가 아닌데 저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냥 얌전히 듣고만 있었다. 모처럼 현민아가 마음을 열고 있다. 잠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게임이 작동된다. 드라큘라 캐슬. 자, 오늘 할 게임은 드라큘라 캐슬입니다. 오두막이 보이고 어떤 귀여운 캐릭터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인다. 그 캐릭터는 당황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칼 하나를 들고는 모험을 떠나기 시작한다. 어째 슈퍼너구리2와 비슷한 오프닝이다. 오프닝이 슈퍼너구리2랑 비슷하죠? 그러네.
그런데 미나 네가 어떻게 그 게임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한 20년 전에 했던 게임인데. 워낙 명작이라서 모르는 게 이상하죠. 횡스크롤에 격투 게임과 RPG를 접목시킨 독특한 게임인걸요?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었나? 개발사가 슈퍼너구리2 이후 장르 변경을 꾀했다가 전부 혹평받고 이 작품에서 다시 고전 횡스크롤류로 돌아갔거든요. 대박. 그래서 슈퍼너구리2의 자체 오마주가 많아요. 그래픽이나 음악도 일부러 고전풍이 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 오래된 게임은 아니에요. 감성 자체는 올드하지만 인터페이스의 구조가 대박. 세련됐잖아요. 고전 팬들에게 추억발이로만 어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말 진짜 많아. 정말 대단한 게임이지 않아요? 그렇구나. 대답할 말을 고르지 못한 나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게임 개발자가 누구냐면요. 정말 신났구만. 어찌되었건 미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다. 뭐라도 질문해볼까? 게임기 스토리 듣는다. 스토리에 대해, 게임기에 대해 물어볼까? 아니 그냥 들을까? 여러분의 선택은 그냥 듣는다. 듣는다 듣는다. 게임기 1번 게임기 물어본다. 묻는 것도 좋은 것 같다. 1번 2번 게임기 듣는다. 듣는다. 1번하고 지금 3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1번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1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 게임기는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그렇죠. 3000대 한정으로 나온 한정판이에요. 그럼 상당히 귀한 물건이겠네. 그럼요. 제가 이거 가지고 싶어서 얼마나 졸렸...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지? 방금 순간적으로 미나의 태도가 이상했는데. 직접 해보실래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고요. 이건 아이템 창 여는 거고. 얼떨결에 게임기에 손을 뻗었다. 뭐야? 현민아는 외투까지 벗어 던졌다. 그 열이가 반갑기만 한데 좀 무섭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조작법을 배워버린 나는 이윽고 현민아의 코치를 받으며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비디오 게임이다. 나는 어색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슬쩍 현민아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지금까지 본 현민아의 표정 중 가장 즐거워 보였다. 조금 분위기를 맞춰주기로 할까. 그렇게 나와 현민아는 잠시 게임을 즐겼다. 내가 캐릭터를 움직이면 현민아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생각보다 게임에 몰입한 나는 시간이 꽤 흘렀음을 깨달았다. 잠시 현실을 잊고 간만에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자체는 좋지만 나에겐 흘러가는 시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 가셔야 돼요? 아직 바람의 부츠도 못 구하셨는데. 미나가 아쉬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습이 보호본능을 불러일으켜 내 발걸음을 떼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게, 너무 많이 죽어서 첫 판도 못 깨버렸네. 내가 옛날에 오락실 다닐 때는 동네에서 그래도 꽤 잘하는 편이었거든. 바람에 부츠 구하면 진짜 재밌어지는데. 알았어. 다음에 꼭 같이 구해보자. 고집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나도 모르게 현민아의 머리를 토닥이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현민아는 따라 일어나 종종 걸음으로 나를 배웅한다. 나랑 거의 차이가 없는 큰 키가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워낙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현민아라서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덩치만 보면 다 큰 어른 같은데 말이지. 저 또 오실 거죠? 응, 뭔가 알아내면 바로 올게. 이 마을 사람들이 당장에 뭔가 할 것 같진 않으니까 마음 편히 먹고 있어. 알겠지? 네. 그 모습이 어쩐지 기특해서 나는 다시 한번 현민아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이려 손을 뻗었다. 현민아가 무릎을 굽힌다. 머리를 쓰다듬기 편하게 하려는 듯. 그 모습에 픽 웃어버리며 현민아의 머리를 토닥여 주었다. 푹 쉬어 가볼게. 네, 그 몸 조심하세요. 응, 걱정 말고. 난 그렇게 인사하며 미나와 헤어졌다. 문득 뒤를 보니 현민아는 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을 닫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런 현민아에게 연신 손을 휘저어 들어가라고 했지만 현민아는 결국 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다. 혼자 남겨지는 게 어지간히도 두려운 모양이지. 마음이 참 여린 소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 소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 여기에 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나를 분명히 신뢰하는 것 같긴 한데 말을 해주질 않으니. 나는 잠시 현민아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내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아직 모르겠네. 한 번 더 가볼 수 있네? 그럼 한세희. 나는 왠지 한세희한테 가보고 싶어. 슬슬 겁먹은 눈치. 잠깐만. 신뢰도. 뭐 그래도 현미나, 선아리 신뢰도도 비슷하고 지금 한세희도 좀 작고 유채린, 최실이, 선아리, 아니 유채린, 최실이는 거의 신뢰도가 안 올랐어. 출원을 지금 뭐 볼 게 있나요? 뭐 얻은 게 없는데? 얻은 게 없어. 그나마 지금 세 번째 사건 용의자가 현민아, 최실이, 한세희는 아니다 라고 나왔고, 현민아가 첫 번째도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아니라고 나왔어. 나머지는 뭐 몰라.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뭐 지금 이쯤 오면은 두 명으로 좁혀야 된다고 하시던데 저는 전혀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못한 건가? 이상하네. 출원 마물 정보. 한세희 한번 가봅시다.